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써내렸다. 지난 31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관영매체를 통해 진행된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중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웅적인 사건이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위대한 조국과 인민, 자강불식의 민족 정신이 자랑스럽다 라 하며 중국 인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한 중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냈다며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만큼 중국의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나서자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란 중국이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을 대체하게 될 사실상의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야욕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소식통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인간의 무기화, 즉 슈퍼솔저를 만드는 것이라 하는데요.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병사를 인민해방군에 대한 인체실험을 통해 양성하려는 정황이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부 국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현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인들의 일상을 망치고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국 미국은 이 바이러스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던 모습이 무색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 모든 정보를 통제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방해한 반면 자신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리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탈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오던 작전이 외부에 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중국의 질병통제센터가 펴낸 연구노트에 따르면 중국에도 역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합니다. 이것은 다음 날인 영국의 AFP통신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국에서는 자체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축배를 덧뜨리던 중국 공산당의 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자국의 상황을 외부로부터 감추는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로를 통해 중국에 밀입국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핑계로 중국은 자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경에 현대판 만리장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부 만리장성 프로젝트라 불리고 있죠. 가장 먼저 착수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사이에 건설되는 2000km 길이의 장벽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659km의 철조망 장벽 건설이 완료되었기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작업이 끝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로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핍박에서 벗어나 해외로 망명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현대판 만리장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그동안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 몰래 도망치는데 주로 활용되던 출구 지역입니다. 단순히 공산당 독재체제에 반발하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고위층 지식인들이 이 경로를 통해 탈출하여 유출한 정보들은 우리가 그동안 접해온 위구르 수용소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내부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부 정보의 유출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지만 세계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예상보다 빨리 개발하여 하나둘 긴급 접종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또다시 내부로부터 유출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에 더욱 많은 힘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로 현대판 만리장성의 건설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진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술수에 가만히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들어서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들어가는 합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서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해상 만리장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국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남중국 해상에서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의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으로 해당 지역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군을 파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들이 진행해왔던 대중국 견제 중에서도 이번 작전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할 때 성명문 등을 통해서 동참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행동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적인 행동도 함께함으로써 자유국가 대 불량 공산국가의 구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해군 역시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모함 타격군을 올해 초 이 지역에 파견하여 장기 체류시킬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홍콩 탄압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밝히곤 있지만 2021년부터는 제대로 된 중국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얘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국가들의 연합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와 정면 충돌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의 방법, 과정과 시기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겠다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다른 국가들이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하게 분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에게서 2020년을 통째로 빼앗아 가버린 불량국과 중국과 이에 대항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 2021년 남중국해에서 펼쳐질 대격돌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요즘 중국 내부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세계 국가들의 공격을 받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의 기업들은 줄줄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죠. 그동안은 공산당의 보조금을 받아 승승장구하였으나 공산당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 혹은 축소 결정을 내리자마자 여태까지 쌓아왔던 막대한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파산한 중국 기업만 해도 2019년보다 무려 3배 많은 수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 무리하여 열을 올리던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반도체 굴기의 전면적 실패를 의미하고 이로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줄도사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부도사태에 몰 수도 있는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올 한 해 동안 각종 홍수와 메뚜기 떼 등의 출현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중국의 고대 농업 중심 예언서인 황제 지모경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2021년 내용에 이목이 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언서에 따르면 신축년인 2021년에도 역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길거리에 굴러다닐 것이라 적혀있기에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방심했던 중국을 또다시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직 절반의 사람들만이 중국 대륙에 남을 것이라 적혀있는데 현재 중국의 인구가 14억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7억에 가까운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이겠죠. 현재까지는 이 예언서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맞고 있는데 이것이 2021년에도 역시 높은 적중률을 보일지 세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영국 왕실 대관식 등의 장소로 쓰이거나 왕족, 위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 왕은 물론이거니와 영국 총리들 그리고 아이작 뉴턴 등을 비롯한 위인들의 무덤이 있는 최고의 성소입니다. 이곳에 묻힐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호머 헐버트,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한글을 국제사회에 알린 학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과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고
자국에 맞서 오로지 한국을 위해 헌신하다 사나하신 호머 헐버트의 생애를 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1889년 혼란했던 조선 말기 미국 신문 뉴욕 트리뷴에 더 코리안 랭귀지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물론 언어학적 우수성이 이때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졌는데요. 기사에는 한글은 영어와 비슷하면서도 영어보다 장점이 많은 최고의 문자로 조선에는 모든 소리를 자신들이 창조한 고유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 라며 한글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호머 헐버트를 통해 알려진 한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는 누구이길래 한글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버먼트주 뉴헤이번에서 태어난 호머 헐버트는 1884년 다트먼트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유니언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 조선의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내한하여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비로 한글 개인교사를 고용하여 한글을 배워 3년 만에 한글로 책을 저술할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한국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정을 보이지 않자 이에 실망하였고 1891년 12월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일하다가 일시 귀국한 헨리 아펜젤러 목사의 권유로 1893년 9월에 재입국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외국 서적의 한글 번역 작업과 외국에 대한 한국 홍보 활동을 벌여 많은 서적과 기사를 번역, 저술했습니다. 문자 창제 초기부터 수백 년 동안 언문으로 천시되어 온 훈민정음을 한글로 이름을 짓고 짧은 생애를 한글 보급과 맞춤법의 과학적 연구에 바친 주신경 선생과 함께 헐버트는 오늘날의 한글의 띄어쓰기를 처음 적용한 사람이 되었으며 최초의 국어정책기관인 국문연구소 창립에 공헌하였으며 아레아 폐지와 띄어쓰기 도입 등 한글 표기법의 근대화에도 빼놓을 수 없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글자가 있는데 왜 한자를 쓰느냐고 꾸짖는 것 같아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1896년 구전으로만 전하는 노래이던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기록한 것도 바로 헐버트입니다. 특히 1889년 한글로 만든 첫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으로 제목에 걸맞게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개괄하였습니다. 삼인필지는 19세기 말 우리말의 언어와 당시 세계 각국에 대한 인식, 근대 지리서 및 교육 교재의 발달 과정, 국어 사적, 문화 사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한글 문화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 각 나라에 대한 헐버트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킨 것을 두고 세상에 이런 좋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며 세계 각국이 매우 비판하여 오랑캐의 일이 됐다라고 꼬집기도 하고 러시아를 두고는 나라 백성 중에는 국왕을 시해할 개교를 꾸미는 사람이 종종 있다라고 썼는데 이는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터키에 대해서는 계급이 양반과 백성과 종으로 나뉘고 다른 나라에 많은 빚을 진 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을 3명에서 4명이나 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바라보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작고 약한 나라라도 서로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가 평등한 국가가 됨을 분명히 알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의 조국인 미국을 정의로운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벌일 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조선과 미국은 1882년 조선과 미국 중 어느 일방이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간섭을 받을 때 원만한 타결을 주선한다 라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직전 일본과 테프라 기스라 미락을 맺어 조선과의 조약을 무시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헐버트는 미국은 한국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한국을 쳐버렸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말도 없이 라며 자신의 조국의 잘못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헐버트는 일제의 이러한 침탄 행위를 목격하면서 조선의 국내 및 국제 정치,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의 자주권 회복 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헐버트는 고종을 호위하고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했고 고종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헐버트는 1903년부터 타임스에 K
개건 특파원을 지냈으며 1904년에는 AP통신에 개건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송고하였는데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 사건이 있은 후에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으며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을사늑약의 무효성을 알리기 위해 고종 황제로부터 친서를 받아 1905년 미국 대통령에게 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열강 국가들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일 그는 한국문제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한국의 소리라는 책자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을사조약 직후 고종 황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동양의 역사가 바뀌었고 미국이 친일 정책을 썼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06년 고종은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하여 외교 업무에 전권을 부여하고 조선과 수교한 나라들 중 미국을 비롯한 9개국의 국가 원수에게 1906년 6월 22일자로 된 을사조약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사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헐버트는 1907년 고종의 밀서를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의 비밀특사 3명을 파견하는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를 제4의 특사라고도 합니다. 비록 일본의 방해로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나자 이것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헐버트를 대한제국에서 추방합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 한국에 대한 열정과 마음은 하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1907년 7월 헤이그 평화클럽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질타한 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여 스프링필드 회이스 회중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각종 회의와 강좌에서 일본 제국의 침략에 규탄하였고 한국 분리독립에 관한 글을 썼으며 1918년에는 파리 강화회의를 위한 독립청원서를 여운원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919년 3.1운동 후에는 이를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일본의 잔악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자유대회에 참석하여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독립이 되었고 그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42년 만에 방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바라던 한국의 독립이 누구보다 반가웠을 그였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던